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오늘 다섯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의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들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 고소고발건들 내용 중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고소고발건들 정말 어떤 사람이 왜 했는지 의도는 없는지 배후는 또 없는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숨 걸고 방송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입니다. 두 분 말고 오늘은 이명숙 기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승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소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명숙 기자가 과거 법세련 대표였고 서울시 시의원인 이종배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대필 의혹 방송으로 김건희 명예훼손했다라고 고발했는데요. 이명숙 기자, 네. 기분 좋지 않죠? 불쾌하죠. 네, 불쾌합니다. 그 당사자 김건희 씨 아니면 그 홍석화 씨 그분들한테 고소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뭐, 저기, 뭐, 그 전문 고발러, 시의원한테 고발 들어와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프로 고발러라고 부르죠. 네. 아, 프로 고발러. 네. 네. 임세현 소장님은? 그 이분이 그동안에도 이제 고발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특히나 뭐 지금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160건 고발을 했다고 해요. 다수의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분의 의도가 참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유명해지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부탁을 받은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의심이 되죠. 그동안의 행동을 봤었을 때.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네. 그것도 오늘 분석할 겁니다. 저희가. 아, 예, 예. 자 그리고 전격적으로 6월 2일 날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전에 보도자를 먼저 냈어요. 아. 자 보도자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용 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28일 탐사보도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2부 논문 대필 의심자 전격 공개 제목의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김건희 여사 친척이라는 자가 출연하여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고 주장하였고 이명수 기자는 집에 와서 같이 논문 썼다고 합니다. 라며 논문 대필을 단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 대필자로 지목받는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는 이 방송에서 아니 논문 쓰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닌 다음에 무슨 박사 논문 제가 지도합니까? 라며 대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는 성명불상의 친척과 이명수 기자의 논문 대필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이명수 기자와 성명불상의 친척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고 간단히 정리하면 홍석화가 부인을 했는데 이명수 기자의 논문 대필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명수 기자 예. 할 말 많죠? 제가 그 논문 그 고발 내용을 좀 저도 좀 봤는데요.
홍석화 씨가 그 대필 6억을 부인해서 그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는데요. 홍석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는데 논문 검증단 우희준 교수님과 김건희 박사 논문과 홍석화 씨 논문 표절 방식이 비슷하다며 대필 의혹을 전격적으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친척 A 씨도 홍석화 씨가 김건희 논문 도와줬다는 걸 김건희에게 직접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홍석화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부인한 거 아닙니까? 부인한 거를 제가 그 보도한 건데 그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지. 홍석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사실관계는 뭐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임채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이종배 씨가 이제 프로 고발러라고 이제 일컬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4번을 받아서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고요. 이 그동안에 이종배 씨가 고발했던 사건들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쪽 정치인이나 문재인 정부 쪽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발이 있은 뒤엔 대부분이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이종배 씨가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제3자인데 김건희 씨 명예훼손 당했다라면서 고발을 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좀 황당한 거죠. 만약에 이종배 씨가 과거처럼 법세련 대표였다라고 한다면 그 고소고발을 안 바래도 그냥 비판 정도 수준이겠지만 지금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고소를 대리한다?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소송 대리는 실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의원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명예훼손죄가. 그럼 김건희 씨의 의사에 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감 상태 하에서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면 네. 뭐 김건희 측이나 아니면 다른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의원이 굳이 이 사건을 자기가 왜 고소하겠어요. 그런 교감이 없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이종배 씨 뭐 늘상 고발하는 것들 보면 정치적인 것들 예, 고발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배후 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예상하고 있다? 예. 소장님은? 이분이 과거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고발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의 권력기관이 누군가요? 권력이? 그리고 그동안의 사건들이 이거 예를 들어 김건희 씨 같은 건 본인이 학력 조작, 뭐 주가 조작, 경력 조작 했던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돋보이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본인이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그 대통령 주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판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긋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이종배 씨의 고발건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논문 네. 대필건에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이제 밝힐 수 있어. 그죠? 네. 그리고 증인으로 김건희와 홍석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명수 기자가 A씨로부터 이런 들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전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A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김건희 씨도 또 홍석화 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위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증언으로 일부러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진실규명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뭐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 네. 둘 부르면 더 진실이 규명되겠죠. 예, 네,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재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뭐 김건희는 안 나올 확률이 많겠죠. 네. 아마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도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증인 신청을 하고 안 나오면 또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실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 씨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필건이 네. 뭐 재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고발만 된 상황인데 재판에 간다면 이명수 기자 어떨 것 같아요?
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재판 가서 이제 증인 출석시켜서 이제 논문 대필 우리가 우혹으로 이제 해쳤습니까? 이제 재판에서 이제 저기 검증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제대로 사실관계 밝힐 수 있다. 혹시나 뭐 김건희가 증인 출석하면 네. 김건희를 또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아 이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증인 출석하라고 했는데 한 번 또 거절했어. 그럼 또 벌금 나오고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아, 과태료 처분이고요. 네. 계속 안 나오면 이제 법원에서 네. 오히려 피고인 쪽에 철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끝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역할일 때는. 네. 근데 아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의사는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종배 씨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나오든 안 나오든 자신의 의사표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홍석화 씨가 안 나오면 이건 뭐 그냥 뭐 재판 하나만 무고죠. 무죄죠. 무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지금 고소한 게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보도자료에 정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보면 진보 세력이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지지자로부터 돈을 버는 짓은 대단히 비굴한 범죄다. 심각한 국격 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공격해서 서울의 소리가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서울의 소리는 수익 창출이 6개월 전부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죠. 네. 변호사님, 이종배 이런 보도자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6개월 전부터 수익이 없죠. 유튜브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럼 허위사실인데 문제는 주어를 보시면 서울의 소리가 아니에요. 진보 세력이. 위의 내용은 다 서울의 소리로 써놓고 결론은 진보 세력이라는 거야. 그냥 프로라는 거죠. 프로. 그래서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실은 청사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마치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주어만 다른 사람을 넣어놓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악질적인 방식들인데 이런 방식을 서울시 의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네. 서울의 소리가 뭔가 수익 창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 충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허위 사실로 무고로 뭔가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 네.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아니 뭐 그건 이제 법률적인 걸 그 변호사님이 해주는 거고 네. 앞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진보 세력을 하지 말고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자, 아니, 저희 대표님이 보수예요. 보수예요? 네, 이거 진보 그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도 항상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참 보수당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저기 당원 그게 안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이 보수입니다. 네. 근데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수익 창출 얘기도 나오고 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예. 초심님은 급여도 없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 아니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은 이제 그 월급이 없습니다. 네, 월급이 없고 저희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면 장비 더 구입하고 또 더 이제 출연자들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출연시켜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다 이제 출연시켜서 출연료 주고 이게 방송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지 자기 뭐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나 봐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을 이렇게 칭송하는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 그 민주당 쪽을 이제 막 반대하는 그 유튜버들은 그분들이야말로 돈 슈퍼챗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웃긴 게요. 이 사람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시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발할 시간에 시정에 충실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맹탕 고발만 하고 있나. 근데 그동안에 이분이 고발한 것만 봐도 이재명, 박주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유시민 뭐 다 이쪽 사람만 고발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국가의 세금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발만 함으로써. 그러니까 맹탕 고발로 결론이 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입장에 그 입장이라면 이런 식의 맹탕 고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정배가 왜 우리 이명숙 기자를 고발했는지 너무 우리 이명숙 기자는 알고 싶어서 이정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예, 이종배 시의원이세요? 예, 예. 아, 예,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내일 고발한다면서요. 김건희 여사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아, 예. 그, 저기, 그거... 중이라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종배...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좀 전화 좀 주세요, 시호님. 아, 기다렸다가 다른 전화로 전화했잖아요. 예? 아, 전화 계속 달라고 내가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연락 안 주셔가지고. 누구십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예요. 아, 예. 아, 제가 계속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예. 내 메시지까지. 시간 날 때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회의 중이에요? 여보세요? 제대로 통화가 안 됐네요. 네. 일단은 보도자료를 보고 네.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됐죠. 제대로 네. 피했죠.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피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자들한테 메시지 기자 내일 고발 기자회견 한다 하기 전날에 이제 저녁쯤에 제가 받았어요.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고발을 하도 많이 하니까 기자들도 전화번호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뿌렸겠죠.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달됐는데 바로 전화했죠. 저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고발하는 거냐 타의적으로 고발하는 거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화했는데 회의 중입니다 하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회의를 24시간 동안 하니까 두 번째 전화하니까 또 회의 중이라면서 예, 그렇게 해서 끊는 건 저기 불편한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끊는 거 모양입니다. 이명수 기자가 두려운가 봐요. 예, 이렇게 계속 전화를 피하는 이종배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아, 이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고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동안 뭐 이런 나경원 의원도 고발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김성태 의원도 비롯해서 고발했는데 우리는 저희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그 고발의 이유와 왜 고발했는지를 정말 오히려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피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구린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좀 당당하게 자기가 고발을 했으면 또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고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렇죠. 이명수 기자 전화 받고 너 말이야 그렇게 해서 김건희 뭐 지가 말하는 여사님 명예훼손 시켰잖아 이렇게 지가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뭔가 구린 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고발인이잖아요. 네. 고발인이면 자신이 왜 고발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명수 씨가 전화를 했으면 이명수 기자한테 아,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전화를 피해요. 피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프로 고발러라고 해서 프로자를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무혐의 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네.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적절한 단어 없습니까? 고발 대리인? 대리 고발인? 상습 고발인? 뭐. 네. 저희가 저기 그 시의회 회관 한번 찾아가 보죠. 거기 뭐 누구나 시민은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 한번 갈까요? 예, 그래. 뭐, 아니, 저기 이종배 씨 그 전화 받으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저가 시의원실 찾아가겠습니다. 네, 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서 일정 잡아서 네. 이종배 씨 찾아가고 왜 고발했는지 내 소장님 이럴 때마다 무서워. 나는 괜찮아. 근데 소장님이 먼저 그렇게 할 때마다 괜찮아.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아, 그래요? 궁금한 거를 왜 고발했는지. 아, 예. 중요한 건 독자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발을 했는지 네, 아니면 배우가 없는지 네, 그거 정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소장님 계시고 우리 서울에서의 기자들 많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민생경제연구소도 고발 좋아합니다. 아,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명숙 기자와 서울의 소리가 취재했던 그 취재원, 녹취록 당사자, 친척 A씨가 네. 이명숙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6월 2일 날 고소했어요.
임세현 소장님, 어떤 내용이죠? 일단 내용은요, 친척 A씨가 이제 고소장을 통해서 자신은 김 여사의 친척이 아니며 이 기자가 김 여사의 박사 논문 대필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편집해 방송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 A씨는 김 여사와 20년 전 잠깐 동네에서 만난 이웃일 뿐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다. 그래서 이 기자한테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척 A씨가 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지 말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하고 있다면서 이명수 기자와 이제 백은종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했다 그런 행위로 고소 취지를 밝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언론은 매일경제에서 실렸습니다. 매일경제하고 아마도 그 친척 A씨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야, 상황이 우리가 그 친척 A씨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친척 A씨는 저희와 교감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앞으로 이제 보실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친척 A씨는 김건희와 친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녹취록을 보면 친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김건희 남동생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녹취록 보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 누나한테는 원래 그냥 뭐 동생이었네 원래 누나한테는. 아니 나하고는 그냥 말 그냥 야 너 뭐 이랬지. 나도 그렇고 걔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모잖아 족보로는. 근데 족보로는 이모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뭐 하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러죠. 명신이도 그랬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언니라고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언니라고 했지. 녹취록 들어보면 친척 A씨 본인이 직접 김건희 남동생 이름이 진한입니다. 이모다. 족보로는 이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면 김건희의 이모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 네. 김건희와 친척 A씨 정확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족보 잘 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잘 아시는 언론사 대표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정도 한 그건 6촌이야. 김건희와 이제 친척 A씨는 6촌 관계다. 네, 6촌 관계 정도 되고 6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척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좀 거짓일 확률이 있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다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모지. 그렇지. 친척이 아니다라는 또 갑자기 그 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그럼 본인이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말을? 그러니까 이제 대필 의혹 건부터 그 쭉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에 근거해서. 그거는 저는 이거 방송 신뢰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억지 부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술자리도 한 두 번 정도도 가졌고 했는데 김건희 쪽에서 이제 좀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예고 방송 나오고 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왔어요. 여기 서울에서 왔어요? 예, 서울에서 왔고 차 우리 대표님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때 그 예고 방송에서는 그 친척 A씨 음성 변조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나갔는데 음성 변조라도 좀 해주시지 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마무리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도되고 나서 좀 압박이 많이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친척 A씨를 비난 비판하고자 이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명수 기자와 소래 소리를 고소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고소장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이명수 기자의 대필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 편집해 방송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친척 A씨가 녹취록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누나? 네. 아, 건희 누나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바꾸려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건 안 봤지만 그냥 한번 봤나? 두 번 봤나?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신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대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문 도와주는 걸 김건희에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고소장 내용과 이 녹취록 내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본인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말만 했는데 마치 DP를 자신 얘기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본인이 직접 논문 도와준 걸 들었다. 또 누군가를 봤다. 이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배 씨 고소장을 보면 친척 A씨라는 자가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종배 씨 진술에도 A씨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돼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들었겠죠, 녹취록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허위사실인데 그러면 A씨는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을 지금 이명수 기자를 고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인데 아마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친척 A씨가 출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사실과 다른 허위죠. 참 내용이 사실한 게 맞지 않는 게 많네요. 자 논문 대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친척 A씨가 구체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없습니다. 논문 도와준다고 김건희에게 들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계속 추적해서 홍석하를 찾아냈고 그 이후에 홍석하 석사 논문 김건희 박사 논문 이 대조해 보니까 국민검증단 교수들과 함께 검증해 보니까 이 표절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국민검증단 교수님들과 우정 교수께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예, 이명수 기자 할 말 있죠?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고 싶은 얼마나 압박 들어왔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뭐 방송 후에도 저하고 한번 통화 했거든요. 네, 통화 얼마나 힘들까 해서 한 두 시간 정도 통화 했는데 네. 네. 결국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소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아끼고 싶은가 봐요. 예, 아니 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개인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누님 또 잘 알지 않냐 김건희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아니 누님 저기 아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먹일 거냐고 생선 먹일 거냐고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저하고도 12시간 통화하면서 정계에 돌아가는 얘기들 좀 많이 알더라고요. 많이 알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기자니까 기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는데 탄핵시키자고 까지 또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기자한테. 아, 내가 이렇게 말 아껴야 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이거. 계속 말을 시키고 싶은데. 네, 하여튼 그 친척 A씨를 여전히 보호하고 싶고 네. 생각을 돌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명수 기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친척 A씨가 고소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골라서 편집했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다른 개인적 사적 대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에 보면 그거 다 뺐습니다. 김건희에 관한 내용만 골라서 공개한 거고 논문에 관한 얘기도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부분 이걸 제외한 어떤 사적인 대화를 뺀 거잖아요. 네.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짜집기해서 왜곡시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허위사실처럼 들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원래 방송사에서 어떻게 12시간 녹음했는데 다 틀 수 없잖아요. 전혀 뭐 왜곡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부분 주장은 친척 A씨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이명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세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이제 이게 뭐 통화도 하셨다고 하고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도 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의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도. 자, 예, 예. 뭔가의 힘. 조금 냄새가 나는데 네. 냄새가 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급하게 고소한 이유
친척 A씨는 잘 알겠죠. 자, 친척 A씨의 주장 중 이 부분도 정말 이상한데 내용을 보면요. 20년 전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 지금은 연락하고 있지 않는 사이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통화할 때도 김건희 씨 전화번호도 물어봤어요. 옛날 이 번호 맞지? 그래서 제가 저기 누님 잠깐만요 해서 전화번호 두 개 있다 하면서 이 번호가 잘 쓰는 번호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김건희 씨 막내 동생 김진환 씨하고도 그 만난 거로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김진우 그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한테 김진우 씨가 그래도 좀 똑똑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과외도 그 친척 A 씨를 했다고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 굉장히 그러면 나름대로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이웃 동네 수준이 아니죠. 네, 그리고 아니 그 당연히. 작업 통화할 때도 만난 거 얘기했어요 저한테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이명수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 고소장에 이렇게 적었다면 이건 고소장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무고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명수 기자께서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그쪽에 그 저기 친척 A 씨나 그쪽 뭐 또 어머님도 계시니까 이게 고발하면 저는 뭐 무고가 돼도 저는 고발 안 할 겁니다. 제가 이게 감당할 운명이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잠깐 이웃이었을 뿐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김건희도 잘 몰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그동안 12시간 동안 뭐 저는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게 대략만 들어보면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잠깐 이웃이었던 수준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들에 의하면 만났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니, 김건희 씨하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저기, 김건희 씨 락가수하고 사귀는 그 사람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물어봤냐고. 댓글에 막, 실시간 댓글에 누구다, 예. 누구다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저기, 사귀었던 사람들 강요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술자리 했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락가수인데, 그 사람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추후에는 통화하면서 더 사귀었던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저희 방송을 한 12시간 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좀 밤새 볼까요? 저희 자, 친척 A 씨는 고소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뭐 김건희야 친척도 아니다. 20년 전 잠깐 본 사이다. 뭐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또 굉장히 김건희 또는 김건희 가족들과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내용들인데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친척 A 씨와 김건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녹취록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예요. 아, 누나하고? 응. 나는 피아노 치고 얘를 노래하고. 이 친구가 같이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예요. 아 누나하고? 응. 나는 피아노 치고 얘를 노래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이분이 피아노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친척이 아니다? 근데 보통은 되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결혼식도 오는 것도 보통 친한 사람들한테 초대를 보통 하는데 네. 와서 피아노 쳤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거죠 보통은. 네. 이게 피아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김건희 씨 제1회 결혼식 제1회 결혼식 예, 노보텔 예 노보텔 네. 역삼동 노보텔에 있었는데 99년도 3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피아노 연주해줬어요. 축가 부를 때 피아노 연주해줬고 뭐 노래 그 축가 부른 친구도 제가 그러니까 노래도 예, 얘기 나오네요. 예, 노래는 또 누군가요? 그분은 아직까지 뭐 저기 그 자영업자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나중에 예. 밝힐 날이 알죠. 저. 나중에 예. 밝힐 날이 올 거라고 예. 그렇죠. 믿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친척 A씨가 자기가 피아노 쳤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 결혼식에서. 그러면 김건희와 관계를 좀 강조하고 싶었거나 그 김건희와 아니면 김건희 가족 측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또 뭐 축가를 부르는 사람하고도 아주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써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신빙성 탄핵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네네. 아, 참. 왜 고소를 했을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친척 A씨 고소장 내용을 좀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하고 있다며 이 기자와 백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 행위를 했다고 고소 취지가 나옵니다. 이명수 기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자가 뭐 녹음하는 건 기본이니까. 예.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자동 녹음 되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죠. 자동 녹음 되고. 네, 아이폰 말고는? 그럼요. 네. 네. 뭐 공익적 차원에서 또 보도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 입장에서 이걸 녹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방송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바로 허위 사실로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공익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라든가 언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증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파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를 당했을 때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거의 다 녹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강요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강요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데 이명수 기자가 A씨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셨나요?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강요하셨나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연배 두 살 더 많는데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아니 뭐 그분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게 저기 압박이 들어왔으면 했으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본인의 상황으로서 이 고발하는 게 고소를 하는 게 사실상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말 든든한 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그 친척 A씨. 네.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A씨의 엄마. 네네네. 네. 다른 친척들한테 협박 당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누나네 엄마는 솔직하게 뭐 김건희 쪽 그 친척들이 있으니까 통화한 사람 있긴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아, 그 친척이 누나네 엄마한테. 응, 말 조심하고 그냥 이러.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 건희 누나가 누나네 엄마 신경 쓰이나 뭐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 녹취록은 지난해 친척 A씨와 이제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친척 A씨 엄마가 당선되고 나서 네, 친척 A씨 엄마가 그 또 친척들한테 입단속 해달라 이런 식의 협박을 받은 듯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녹취록까지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압력과 협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뭐 감추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러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줄줄 나오는 거 보면.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 정말 좀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압수수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문제가 된 부분만 확인할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다 털릴지 실은 사실상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포렌식 할 때 같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기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 A씨도 이런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엄마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무서운 시기인데 우리 이명수 기자께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명수 기자 힘 잘 네. 내고 있죠? 네. 네, 당당하죠? 예, 아니 뭐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려될 상황이 뭐냐면 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걸로는 뭐 커다랗게 압수수색이나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 사안이 아닌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혜옥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어요. 이게 정말 흔한 경우입니까, 변호사님? 아니 요즘에는 그게 흔해요. 요즘에는 아니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핸드폰이 압수수색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BC도 지금 MBC 보도국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번에. 그만큼 저는 국회에서 어떤 청문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서 기자들이 이걸 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의 기자에게도 이 자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압수수색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나온 사람도 거의 다 통과되지 않겠어요? 검증이 안 되는데? 이명수 기자도, 이명수 기자도.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러기 전에 뭐 이상한 일 있기 전에 뭐 좀 쫙 다 아는 거 다 쓰고 예. 남겨놓고 가세요. 뭐 이래. 예. 가진 않을 거예요.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A씨의 고소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종배 씨 고발 날짜하고 네. 친척 A씨 고소 날짜 6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더라고요. 동일하다. 의원의 일치치고는 너무 똑같죠. 네. 소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날짜를 이게 각각 봤을 때 6월 2일이라서 또 날짜가 왜 같지? 라고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날짜가 뭐 항상 그날에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시다발로 지금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배 씨가 고발한 날이 6월 2일이고 네. 정배 씨는 A 씨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A 씨 고소를 당한 A 씨가 오히려 A 씨가? 네. 고발을 당한 A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아, 나 고발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될 그 시기에 네. 이명수 기자를 고발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좀 이상하죠. 네. 누군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A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걸 고발을 했을 때 분명히 이명수 기자와 12시간의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A 씨가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너무하다. 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친척 A씨 이 거주지가 저는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고소인들, 고발인들 자기 주거지 근처 관할 경찰서에다 고소 고발장을 제출을 해요. 그런데 친척 A씨는 이상하게도 소래소리 관할 경찰서가 있는 영등포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경기도에서 영등포로 와야 돼.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반 고발인 고소인들은 그냥 편의상 자기가 사는 곳에 고발장을 넣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집 근처 경찰서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자기 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영등포 경찰서 관할로 이 사건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 바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군가 법조인의 조언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빨리 고소할 수 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본인이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본인 조사받고 바로 피고소인들을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넣어라. 라고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채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었지만 네. 이런 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이걸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네. 친척 예시는 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은가요? 그것도 참 우리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보면. 이명수 기자 할 말 없나? 여기에 대해서? 아, 전 또 뭐 좀 옛날 그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게 지금 떠올라요? 옛날 김웅이가 이제 김웅
국민의힘 그쵸, 김웅이 그쵸, 맞아요. 조성훈 씨도 나오고 네. 어디 그 저기 가서 꼭 고발적 접수해라. 네네네.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친척 A 씨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이명숙 기자하고 소리가 이거 차후에 뭐 이쪽에서 법적 조치할 사안들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A 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당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종배 씨로부터 고소당한 것들은 비방의 목적이 저희들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A 씨와의 녹음한 12시간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들의 법률적인 방안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A씨를 상대로 한 고소 여부만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명숙 기자가 이걸 감당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 기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이종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 들어온 건 좀 저하고 급이 좀 낮은 친구가 들어와서 급이 좀 낮은 친구가 들어와서 불쾌하다. 불쾌하다. 대통령실이나 뭐 홍석화 씨 당사자가 이게 고소 고발 들어왔으면 예상했었는데 급이 낮은 그 서울시 이종배 씨한테 고발받아 불쾌하다. 불쾌하다. 네. 친척 A 씨, 친척 A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제가 뭐 이게 제가 미울 거 아니에요. 또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고발 들어오는 거 있으면 당당하게 받고 뭐 무고돼도 뭐 역으로 그분들 뭐 다시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아, 그러진 않을 거다. 예, 예. 예, 그분도 힘드니까. 이종배는 아. 내가 좀 봐서 예, 우리도 이제 소리소리도 그 법률팀이 있기 때문에 해서 뭐 무고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 고발하든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불어에 안가주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 이런 뜻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 말과 일맥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명숙 기자, 네. 껴있는 시민이자 지식인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어떤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네, 네. 당당하게 지금처럼 가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실 거죠? 네. 뭐 김건희 씨 관련돼서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예, 더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네. 저희도 안 쫍니다. 응원합니다. 자, 응원하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명숙 기자 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항상 김건희와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임세원 소장님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명숙 기자 도와주시려고 방문해 주신 이승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그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 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분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G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